춘자 씨 부부의 삶의 터전은 강원도 횡성의 한 해장국집. 횡성 읍내에서는 꽤나 알아주는 맛집이다. 오늘도 손님들로 가득한 식당. 불구멍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뚝배기들이 식당의 명성을 말해준다. 특유의 성실과 정직함으로 식당을 일으킨 춘자 씨. 오늘도 어김없이 주방을 지키고 있다. 남편 석규 씨는 해장국 육수 담당. 새벽부터 부지런히 끓여둔 찜솥에는 감자탕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 있다. 냄새가 좋은데요? 구수해죠? 네. 진짜 이게 맛있어 이게. 저 앞대로는 뭐 된장을 많이 쓰죠. 우리 막장. 네? 막장을 넣고 삶고. 진한 국물과 부드러운 고기 맛이 소문이 나면서 부부의 해장국집은 횡성의 명소가 되었다. 젓가락이 숭숭 들어가도록 푹 삶은 돼지뼈는 뚝배기에 1인분씩 나눠 담은 뒤 다시 한 소끔 끓여서 손님상에 내가면 된다. 우리 아저씨 안단 꼬드르고 가셔. 뼈다귀 안단 꼬드르고 가셨네요. 뚝배기에 뼈다귀를 담아줘야 할 남편은 자전거를 끌고 나온다. 그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게를 빠져나가는데 자전거 타기는 마라톤 마니아인 석규 씨의 하체 근육 강화 훈련이다. 마치 대관령이라도 넘어볼 기세로 오늘도 일찍 돌아오긴 글렀다. 그 시각 춘자 씨는 밀려드는 손님들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주문에 맞게 뚝배기 만들랴, 펄펄 끓는 음식 식당으로 내가랴, 거기에 모자란 음식수 헤아리랴. 몸이 10개라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가게가 제일 바쁜 점심시간.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짬짬이 설거지를 해놓지 않으면 음식이 아니라 그릇이 동나서 장사를 못할 수도 있다. 설상가상 이 바쁜 와중에 따로 만들어 놓고 쓰는 해장국 국물이 바닥났다. 마늘에 고춧가루 팍팍 넣어서 육수를 펄펄 끓여 놓아야 손님이 오셨을 때 재빨리 해장국을 끓여낼 수 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나면 한바탕 두드려 맞은 것처럼 온몸이 노곤하고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다. 같은 시각 남편 석규 씨도 모라의 경지에 빠져있다. 세상만사를 모두 잊은 남편은 무념무상의 경지에 올라 오로지 운동에만 몰입해 있다. 사이클 1시간, 달리기 30분으로 흠뻑 땀을 빼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몸 만들기를 시작할 순서. 처음엔 남들처럼 조기축구를 뛰던 남편. 조금씩 조금씩 근육 만들기에 취미를 붙이더니 이젠 아예 몸매 조각에 열과 성을 다 쏟으며 산다. 80kg 가지고 연습하고 시합 때 나가면은 거의 한 130, 130에서 140. 내가 심을 땐 150까지도 짊어지고 일어나서 스쿼트를 이거. 이번엔 가슴 근육, 다음엔 이두박근, 그 다음엔 삼두박근. 이런 남편과 살다 보니 춘자 씨는 못하는 게 없는 억척 아줌마가 되었다. 나 칼 갈아주는 사람 다 어디로 갔어? 다 어디 갔어요? 1년에 부엌 칼을 6자루씩 새로 산다는 춘자 씨는 그만큼 칼 쓸 일이 많기도 하겠지만 그중 한두 자루는 춘자 씨의 애간장 대신 달아 없어졌을 것이다. 이게 옛날에 저기 낯갈 실력, 낯갈던 것이에요. 낯갈 다 갈아보셨어요? 아유, 그러면 낯갈고 낯갈아가지고 논두렁 깎으러 다니고 벼비로 다니고. 그 아버님이 좀 안 해주셨어요? 뭐 돌아다니는 사람이 뭐라 해요. 되도 않는 일로 속을 끓이느니 어지간한 일은 직접 하는 게 속 편한 춘자 씨다. 좀 날이 조금 쓴 것 같은데.
오늘 썰어야 할 고기는 어림잡아 30근. 춘자 씨네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한우 해장국에 넣을 고기다. 한우로 유명한 횡성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발명한 메뉴다. 한참을 칼질만 하다 보면 춘자 씨는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다. 어려웠던 시절들이 연이어 떠오르며 지금의 형편에 감사하게 된다. 소고기로 해장국 하는 집이 없었어요. 참 우리가 이거 시켰어요. 이금방에서요? 네. 이금방이고 지금 해장국은 소고기 해장국은 없었어요. 한우와 내장을 듬뿍 넣고 진하게 끓여내는 춘자 씨표 해장국. 덕분에 끼니 걱정하던 시절이 다 옛일이 되었는데 남편이 속 좀 썩인들 그게 무슨 근심이랴 싶다. 엄마, 나와봐. 점심때 나가더니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온 남편. 그런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다. 아, 얼른 나와봐. 미안해서 그러나? 어, 미안해서 운동복 티를 사왔어. 아이고, 아저씨. 그 운동복 티 안 사다 줘도 돼? 이쁜 걸로 샀어. 그럼 미안하면 나랑 갖다 하나씩 맹기더라. 응? 이쁘지, 그지? 남편은 모른다. 더 이상 그녀가 선물 하나에 울고 웃는 어린 색시가 아니라는 걸. 함께 살아온 의리 때문에 웃는다는 걸. 하지려면 난 정장을 한번 싹 해. 정장? 응, 정장을 한번 싹. 아이고, 정장을, 정장을. 제일 좋은 걸로 정장으로 한 200만 원 주고 싹 빼고. 그녀의 넓은 아량이 200만 원짜리라는 걸 남편은 모른다.